이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. 넉달뒤 아시안 게임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화끈한 태권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. 홍우람 기자입니다. 번개 같은 발차기가 상대의 머리를 강타합니다. 호쾌한 발차기는 대한민국의 국기, 태권도의 최대 매력입니다. 이제 우리 태권도는 넉 달 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겨냥합니다. 우리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화끈한 발차기가 볼거리였습니다. 이번 아시안 게임부터는 추가 점수가 늘고 감점 규정도 강화되면서 더 공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태권도가 될 전망입니다. 소극적인 경기로 지루해졌다는 평가를 불식하겠다는 겁니다. 나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아주 득점을 빼내는 그러한 경기를 펼쳤죠. 득점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큰 동작, 화려한 기술 많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술 점수가 1점에서 2점으로 늘면서 한 번 공격을 성공하면 최대 5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상대 공격을 피해 다니면 더 불리해집니다. 이젠 경기장 밖으로 한 발만 나가도 1점이 깎입니다. 이번 자카르타 대회에는 겨루기뿐 아니라 품새가 새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태권도에 1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. 보다 공격적인 태권도가 아시안 게임에서 신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.